안녕하세요. 고양이 쌤의 종이잡기입니다.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이잡기는 바로 코끼리인데요. 이 코끼리는 함물잡기라는 어려운 비법에 들어가 있지만 다른 곳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. 그리고 종이도 크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15cm도 되고 뭐 30cm도 되고 이건 30cm로 접었어요. 다만 너무 두껍거나 너무 작은 학종이 같은 것만 안 쓰면 돼요. 그러면 다음 코끼리 종이잡기에서 봅시다. 안녕! 안녕!